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우리 은성이가 어렸을 때 저를 정말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쫄래쫄래. 근데 지금 화장실을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제가 나올 때까지 저렇게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쵸. 무슨 강아지 같죠, 여러분.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필요할 때만 이제 저를 찾는, 그렇게 많이 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성대에 가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도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조금 획기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내서 오늘부터 좀 새로운 걸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두번 읽어드리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본문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읽을 때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혼자서 이제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부터 두 번째 읽을 때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일단은 개역 개정으로 신명기 9장 6절로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신명기 9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번더 읽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쉬운 버전으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 버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죠? 6절부터에서 12절까지 쉬운 성경 버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좋은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오. 그러나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기 때문이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오. 여러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떠나던 날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여러분은 시내 산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소. 너무 노하셔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정도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소. 나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산에 머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소. 하나님께서는 손수 쓰신 돌판 두 개를 나에게 주셨소. 돌판 위에는 여러분이 모인 날에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 새겨져 있었소. 40일 밤낮이 지나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두 개를 주셨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일어나라. 어서 빨리 여기에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백성이 타락했다. 그들은 지금 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빚어 놓았다. 아멘. 네, 갑자기 개역개정판으로 읽으니까 소가 몇 마리 출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쉽죠?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피트해서 보셔도 좋고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음악 틀어드릴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유혹과 시험 몰려와도 그 사람 뱉지 못해.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사랑
지금 내 맘속에 비가 흐르네.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세상 죄악에 빠진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는 잊을 수 없네 그 사랑
거룩한 불꽃 하늘로